안녕하세요, 찰스쌤입니다. 벌써 두 번이나 소리 안 나는 발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소리가 안 나는 발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? 이 발음들은 회화를 할 때뿐만 아니라 원어민의 발음을 듣고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아는 것이 중요하죠. 이해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. 이 동영상을까지 보시면 그동안 안 들리고 잘못하는 발음들이 이제 잘 하시게 되고요. 만약에 끝까지 안 보시면 사실 잠재적으로 2만원 정도 손해를 보시는 셈입니다. 왜냐하면 학원에 가면 1시간에 2만원 정도는 하죠. 오늘은 소리 안 나는 T와 H와 D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소리 안 나는 T인데요. 이런 T인 경우 대부분 주변에 다른 몸, 뭐 S에 붙어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면 castle 같은 거. 여기 T가 있는데 T가 소리가 안 나죠? K-S-L로 끝나요. castle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fasten 얘도 중간에 T가 F-S 트 아니고요. fasten 해서 fasten 이렇게 돼요. 그 다음에 흔히 잘하는 거 listen 얘도 T가 소리가 안 나죠. listen listen 아니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거 often 아니죠. often often 아니고 often 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T들이 발음이 안 나고요. 그냥 소리 안 나는 H가 있는데요. 소리 안 나는 H는 대표적으로 hour 이런 게 있죠. 이거 소리 안 나고요. 그래서 O-U-R만 있는 거예요. hour. 그 다음에 echo. 역시 H가 소리 안 나고 네. echo로 끝나요. echo. 그 다음에 뭐 의문사들 대부분 WH로 시작하죠. where 같은 것들 아니면 when이나 뭐 why 이런 것들 뭐 다 할 필요 없겠죠. 이런 건 거의 다 소리가 안 나요. where, when, why 이런 건 소리가 안 나고요. 그 다음에 weather도 마찬가지죠. 접속사로 쓰이죠. 이 뒤에는 th 발음이 나는데 이건 소리가 안 나요. weather 이렇게 되고요. white인가요? white인가요? white죠. 네. 이거 소리가 안 나요. 그래서 white 이렇게 되고요. 뭐 하나 더 하면 honest 같은 거죠. 네. 그래서 이거 소리가 안 나요. 이런 hour나 honest나 이런 단어들은 흔히 뭐 명사편 할 때 명사에 어나 덜을 붙일 때 어를 언으로 붙여야 된다. 네. h에 오는 경우에 네. 이런 거 있었죠. 네. 문법편에서 나오는 얘기예요. 그 다음에 또 소리 안 나는 D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음 장 넘기죠. 소리 안 나는 D가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handsome 핸드썸 아니죠. 네, D가 소리 안 나요. handsome 네. 샌드위치 아니야 샌드위치 샌드위치 아니야 샌드위치 그 다음에 그랜드선 같은 거 그랜디선 아니고요 그랜드선 그 다음에 핸드풀 이거 뭐 한 줌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핸드풀 D 발음 안 해요 네. 이렇게 됩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하다 안 건데 네, 그 or 발음, al 발음이 들어가는 거를 사실 규칙 되게 간단한데 뒤에 al이 들어가면 다 or, or 아니고 or예요. or 발음이 나오는 건데 네, 이거를
발음을 L로 발음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. 제가 수업하다가 봤는데. 그래서 이거 규칙이 되게 간단한데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? 오월 발음 나는 거? ball, call, fall, hall, more, tall, wall, small 이런 게 있죠. 네. 그리고 또 ILL도 있죠. 여기에 맞을 수 있는 거. Feel 있죠. 네, Seal은 없고요. Feel, Hear, Meal, Till, Will, Smell 없어요. 네. 그 다음에 ELL로 끝나는 것도 있죠. Bell, Bill 대신 Bell. 그 다음에 Cell 있어요. Care 아니면 Cell이죠. C 다음에 E 와서 C가 야금된다 그랬죠. 네, 약한 소리가 나요. Cell. 그 다음에 Fell. Hell. 이거 없고요. Tell. Well. Smell이에요. 많은 학생들이 처음 보면 Bell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A가 에 발음 난다고 알고 있으니까 Bell. Bell 아니에요. Ball이에요. 네, 그래서 all, all이니까 ball이고 call, fall, hall, more, tall, wall, small 이렇게 다 all이에요. All. 근데 ILL은 일이죠. 그래서 bill, feel, heal, meal, till, will 이렇게 되고요. bell, sell, fell, hell, tell, well, smell이에요. 그러니까 이건 되게 규칙적인 거예요. 그래서 빠르게 연습해보면 다 all이니까 네, 그래서 ball, bill, bell, call, sell, fall, feel, fell, hall, heal, hell, more, meal, tall, till, tell, wall, will, well, small, smell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. 네, 꼭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는 혼자 써보고 연습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꼭 연습만이 살 길이죠. 네. 그래서 오늘은 소리 안 나는 T와 네, castle, listen 같은 게 있었죠. 소리 안 나는 H, hour, 뭐, white, honest 이런 거. 네. 그 다음에 소리 안 나는 D, handsome, sandwich 이런 게 있었어요. 네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 다음에 ALL 소리 다 똑같죠. 앞에 B, C, F 이런 건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. 네. L로 발음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. L로 발음하는 건 따로 있어요. 네. 충분히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. 다음 시간에는 된소리 연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바로 배울 수 있겠죠?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.